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. 지금 보이는 한식 노란색 테란이 연보성 선수입니다. 연보성 선수의 진영은 한시고요. 그리고 5시 빨간색 저 그 박준호 방금 전 게 완벽했습니다. 투에철 레어에 가난하지만 뽑을 수 있는 적은 숫자를 뽑아서 최대한 앞마당을 늦추고 그리고 나서 이 위탈 콤보 있는 콤보는 박준호가 뭔가 준비한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추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첨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에게 뭐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자, 약 지금 한 4,000명가량이 지금 그 보고 있는데 내일 아이템 베이스 8차 사리그 오프라인 여러분들 한 번씩 또 와주시면은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그 방청객이 8강 대진 뽑으면은 내일 방청객이 8강 대진 뽑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또 팬의 입장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내일 4월 19일 아이템베이 8차 소닉스타리그 16강 D조 여러분들 자 조일장과 서문지훈, 박준호, 박수훈, 진영아, 이몽규 선수 올라가 있는데 내일 그 여러분들 저녁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. 증미역이고요. 여기 보시면은 나오자마자 여기 바로 신발판 건물이 있습니다. B동 1207호 12층이겠죠. 여러분들 좀 오프라인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와주시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. 물론 7시가 돼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경기 도중에 돌아와도 되니까 내일 또 많이 오셔가지고 8강의 대진이 완성이 된 날 아니겠습니까? 주차 이마트에 해도 되고 우린 물론 아니 저희 건물에 해도 됩니다. 건물에 무료 주차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1,000원밖에 안 들어요. 지하 3층까지 있고 뭐 주차할 때는 뭐 한 지하 약 1,00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할 만한 공간은 여유 있게 있습니다. 사랑해 소니 입스칸 얌슬이고요. 자, 지금 원베럭이 더블컴 가져가는 거 오브로드 또 확인했어요. 이거는 박준호가 또 오브로드의 정찰이 너무 좋다라는 건데 또 투해처리예요. 또 투해처리에 지금 현재 레어테크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러면 가위가위보 싸우면 되겠죠. 물론 이런 상태라면 스파이어 탈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연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좀 머리가 약간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수유 개코님 배웅상에 감사드리고요. 자, 레어테크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. 브루도 네건이스카에게 마이비 직원이 여기서 5개 감사합니다. 자, 벙커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. 투베럭인데요. 투베럭 이러면서 가스까지 올라갑니다. 투베럭. 자, 투베럭이 가스 간다라는 거는 자 빠른 그 적에게 압박을 먼저 테란이 주겠다.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오히려 아까와 좀 다른 점은 테란이 앞마당을 그래도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. 그러면서 앞마당을 돌린다라는 점. 그러면 아까보다는 방어가 훨씬 더 좋을 거고 연문 선수가 좀 더 안 흔들린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준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한 점은 아까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자,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오고 있죠, 지금, 아카데미. 아카데미 먼저 올라오고 있고, 저글링들이, 자, 올라가고 있습니다, 저글링들.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, 한시 안방은 또 지금, 이러면 서프라나가 더 올라가고 있고, 이거예요! 박준호가 왜 무섭냐? 물론, 연보성이 아카데미 빨리 올라가서, 시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,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, 박준호가 지금 스파이어 취소하고 히드라이스크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당연히 스파이어 올라가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 럴리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페이크거든요. SCV가 봤을 때 스파이어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고 그 스파이어에 대한 준비만 어쨌든 엠베 지으면서 터렛 지으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물론 연보성이 스캔 뿌리면서 빠른 확인을 해야 됩니다.
완성되자마자 앞마당 쪽에 스캠프를 이들 아 걸렸어요. 예, 우선은 걸렸습니다. 예, 자 이거는 지금 자 어쨌든 시드라스크댄을 확인을 했고 연모 선수가 유탈이 아닌 럴커라는 점을 이제 약간 눈치를 챌 수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. 자, 저 럴커들이 지금 변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린들이 보진 못했고요. 자, 근데 앞마당 쪽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.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. 메딕이 한 개밖에 없긴 하지만 자, 메딕이 한 개밖에 없긴 하지만 드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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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베스 놓치고요. 아 이러면 정글링들로 자 박준호가 메딕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달려들면 정글링을 한번 막아냅니다. 박준호 야 박준호 연보성의 멘탈을 아 에너지 사나만데 살려주죠. 메딕은 럴크들로 하는 투벙커예요. 그래도 예 네. 그래도 지금 투벙커예요. 다행인건 자 이러면서 지금 서플만 예, 압박을 가지고 자 버퍼까지 압박 가해주고 있는데요. 자, 아 SGV 아이고 이거는 각 연구소 자 지금 스캔을 분지하는 한 번 더 썼나요? 만화가 없나요 지금? 자 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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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리가 지금 자 연구소 멘탈 흔들려요. 15만의 연구성을 두 번 남아의 박주호 잡으면은 연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 아프리카에서 원탑 적으라고 박준호가 불리고 있고 소닉 7차 사리그에서 우승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, 뭐 그런 걸 말로 설명하지 않고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아 이거는 예, 서플 다 깨지고 벙커까지 깨지는 물론 연보성이 침착하게 나름 대처를 하면서 막아주고는 있지만 압박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. 그래도 투벙커예요 연보성. 자 어차피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도 이걸로 한번 뚫어볼 생각이에요. 박준호는 무조건 벙커 많이 만들면서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. 연보성은 어차피 막아내기만 하면은 박준호는 어차피 지금 적을 넓고 있는 거 그대로 쫙 해가지고 한번 뚫어볼 생각이거든요. 자 한번 뚫어볼 생각인데 3벙커까지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자 굉장히 그 박준호 뚫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 이거는 테라에 맞기만 하면 테라에 좋은 거기 때문에 자 박준호 올라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 마린들. 아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요. 예 근데 벙커 하나 먼저 깨고 저걸 올라오지만 자 지금 벙커들이 3개였기 때문에 아 스팀캡까지 써가면서 벙커 안에 들어왔던 연보서 터렛 하나까지 있고요. 자 박준호 지금 너무 가난하죠. 예, 지금 첫 공격은 박준호가 너무너무 좋았지만, 연무성이 어찌든 침착을 막았는데 한 번 더 들어가요, 한 번 더. 네, 하지만 터렛 한 개가, 자, 아직 디렉트 기능을 하고 있고, 자, 벙커에 들어있는 마린들 럴커를, 네, 이거 진짜요, 박준호. 예, 박준호. 이거 힘들어요, 박준호. 야, 연무성이 우주방어를 보여줍니다. CG가 나옵니다, CG. 3벙커.